여러분, 미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성공해서 굉장한 부와 명예를 남기는 사람을 향해서 미다스의 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다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부와 권력에 대한 아주 많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왕 이름입니다. 어느 날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 신의 환심을 사게 되어서 신은 미다스 왕에게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미다스 왕은 자기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다 황금으로 변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고 신은 그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미다스가 손을 대는 것마다 정말 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돌을 만졌는데 돌이 황금으로 변합니다. 주변의 많은 물건들이 금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미다스 왕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 즐거움은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피곤해서 소파에 앉으려고 하자 소파가 딱딱한 금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역시 금으로 변했습니다. 목이 말라서 포도주를 마시려고 했는데 손을 대자마자 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미다스 왕은 이런 상황이 자신에게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에게 다시 요청을 해서 이 능력을 거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어쩌면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손대는 것마다 금으로 바뀌는 미다스의 손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런 신화와 같은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역대하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영광을 누렸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쭉 진행되는데 특별히 8장과 9장은 솔로몬이 누린 또 그 나라가 누린 그 부귀와 영광의 절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성전과 궁궐 건축을 무려 20년 동안 진행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모든 공사가 결점이 없이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생각하지만 성전 7년, 13년 궁궐 건축하면서 완전하게 정말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고 돈이 들어간 이 공사가 결점 없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 보면 오빌과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나오는데 이 사이에 해상 무역을 통해서 굉장한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나오는 지도는 오빌과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이 해상 무역로를 보여주는 그러한 지도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이 지혜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말씀이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 솔로몬이 사용하는 그릇이 다 금이었고 또 궁전의 모든 그릇도 순금으로 덧입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금이 많았습니다. 마치 미다스의 손과 같습니다. 솔로몬의 왕권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 20년 동안 결점 없이 진행되었고 그 외에도 군사력이 증강되고 그리고 모든 행정과 제도를 완비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요. 9장 2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크다고 설명합니다. 미다스 왕이 신화에 나온 인물이라면 솔로몬 왕은 역사 속에 실제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런 솔로몬의 엄청난 그 명성을 듣고 스바 여왕이 방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지금 이 당시 스바 왕국이라고 하는 사바라고 하는 이 왕국은 지금의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 지역과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예멘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아마 그 이 두 지역을 포괄했던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바 왕국은 최상품 유향과 몰약 그리고 황금과 보석을 자체 생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무역하면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여왕이 약 2250km 정도 넘는 이 길을 직접 유향과 몰약과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많은 종들과 함께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자신의 나라에서 국제적으로 명성이 퍼져 있는 이 솔로몬 왕에 대한 소문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야, 얼마나 대단하길래 2000km가 넘는 남방에까지 이 소문이 났는가 하면서 직접 좀 확인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을 방문할 때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향품을 싣고 많은 보석을 싣고 2000km가 넘는 그 길을 괜히 왔겠습니까? 아마 신흥 강국으로 부상한 그리고 해상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는 이 솔로몬 왕과의 동맹을 통해서 우호관계를 통해서 아마 자신의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부강함을 꾀하는 그런 숨겨진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뭐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나러 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인생의 난제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과 철학에 대한 문제, 또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 또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거나 측량할 수 없어서 감추어진 이러한 내용들을 아마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난제에 대해서 솔로몬은 스바 여왕의 그 질문에 몰라서 대답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혜로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요, 솔로몬의 지혜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고 하고요, 또 세상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시를 1,000편이 넘는 시를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를 혹시 써보셨습니까? 한편 쓰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1,000편이 넘는 시를 쓰고 잠언 3,000이 넘는 잠언을 말하고 초목과 백향목과 우슬초와 짐승과 물고기와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한 담론을 누구와도 끝장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완전한 지식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구약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이런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듣고 또 그가 건축한 그 건물들을 보면서 또 4절에 보면요, 공복이라고 나오거든요. 공복? 공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두 번 나오는데 이 공복은 복장을 말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입었던 유니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조직과 체계를 보면서 정신이 황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신이 황홀했다는 이 표현은 숨이 차서 이렇게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하는 호흡이 이렇게 불규칙했다는 것을 말하는데 아마 심장이 요동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놀랍게도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면서 모든 나라의 행정과 체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또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 당신을 세운 분이 당신의 신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죠. 건축도 솔로몬이 뭐 처음부터 하고 싶어서 자기가 계획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돈을 모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다윗은 준비하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을 하게 하시고 또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보여주셨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성전을 통해서 누구든지 겸비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8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주신 이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왕이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그 백성들이 복을 받고 유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나라가 부강하게 하시고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보면 그 중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영광을 허락해 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개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솔로몬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하신 것, 부귀영화를 허락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셔서 부귀영화를 허락해 주시고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연속성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구약시대 성전 건물의 의미를 살펴봤죠. 성전은 오늘날의 예배당과 연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오늘날의 무엇을 예표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성전은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솔로몬의 그 통치를 직접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던 그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와 그 부귀영화가 다른 왕들보다 크고 금이 너무나도 많아서 은을 천하게 생각할 정도로의 그 부강한 나라, 정의와 공의가 실제로 실현되는 나라, 다른 민족이 또 다른 나라 왕들이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날 것이다. 이 남방 여왕은 오늘 본문에 나온 스바 여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왜냐하면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남방에서 스바 여왕이 자신의 나라에서 나오는 몰약과 향품과 각종 금과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온 것처럼 이 여왕의 발자취를 따라서 온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와서 엎드려 경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계시다는 사실은 화려하고 강성했던 이 솔로몬의 지혜와 이 견고한 왕권도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태복음 6장을 직접 펴서 한번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산상수훈으로 우리가 부르죠.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라고 해서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제자도에 관한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의 어떤 삶의 그 자태, 그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할 양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교훈인데 마태복음 6장은 그래서 이 산상수훈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이렇게 전체 구조를 보면 5절부터 15절까지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제가 요즘에 오후 2시에 이 소교리 문답을 주기도문의 내용을 강의하는데 계속 이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 중에 그 노른자 위에 뭐가 있냐면 주기도문이 있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9절부터 나옵니다. 9절부터 나오는데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어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10절에 나와 있는데 나라가 임하시오.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주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주기도의 결론이 뭐냐면 33절이에요.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우선순위를 제대로 찾으면 너희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한다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란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으면서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누린 모든 영광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떤 아파트에서 살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것이 솔로몬이 누린 모든 영광인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현대인의 삶을 보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걱정을 저는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넘어서서 아예 이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20억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것, 좋은 자동차를 굴리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요.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인간의 삶 전부인 것처럼 광고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TV를 봐도 요즘에는 또 새롭게 편성된 프로그램 보면요. 이렇게 집을 소개하거나 집의 내부 구조를 이렇게 보여주거나 또 연예인들이 어떤 집에 살거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또 요즘에 많아졌어요. 또 몇 년 전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셰프들이 나오고 요리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먹는 방송이 대세를 이루고 있잖아요. 연예인들도 나오면은 뭐 라면 끓여 먹고 연예인들이 나와 하여튼 뭐 음식을 해서 먹고 그 맛을 음미하고 이게 너무 많아요. 프로그램에 뭐 먹는 방송이 대세면 이게 먹방이라고 하죠. 먹방이 대세입니다. 먹방이 대세예요. 지난주 어떤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그 학자가 강의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TV를 틀면 다 요즘에 먹방이 나온다는 거예요. 좀 이슈가 될 만한 요즘에 뭐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뭐 젠더 문제도 그렇고 뭐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좀 이렇게 좋은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해주면 좋을 텐데 이게 뭐 TV만 틀면 먹는 방송이 나오니까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KBS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공영방송 정도 되면 좀 이렇게 수준 높은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언젠가 그 공영방송 사장이 앞에 있길래 물어봤대요. 아니 다른 채널이 그러는 거는 이해가 간다. 근데 공영방송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공영방송까지 먹방을 하냐.
그랬더니 우리 KBS에도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더랍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거예요. 한국인의 밥상. 뭐 일반 먹방보다는 좀 수준이 낮죠, 그게.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 정보를 듣고 그런 광고를 보고 그런 영상을 접하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거기서 형성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이 야 이게 행복한 거구나, 이게 제일이구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디서 살까 어떤 자동차를 굴릴까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미다스의 손이 되길 원합니다. 손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돈을 하나님의 라이벌로 인정하셨습니다. 감히 돈을 하나님의 라이벌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여러분 감히 누가 하나님과 무엇? 감히 뭐가 하나님과 이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라는 게 돈. 예수님도 이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돈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라이벌 관계인 것처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19절부터 쭉 기도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찾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려주시는데 29절에 보면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 들꽃, 들에 있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그 누가 물 주냐, 누가 관리하냐,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런데 솔로몬이 누린 영광도 이 들꽃보다 못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왜 옷에 대해 걱정하느냐? 들에 피는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아, 백합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잇꽃 하나에 견줄 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이 누린 영광도 제한적이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누린 영화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금이 귀하다고 해서 그 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이 역대하 말씀을 쭉 이제 읽어보면요. 그 재료도 그렇고요. 이 성전 인테리어가 금으로 입혔다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금으로 입혔다는 얘기가 나와요. 금을 가지고 성전을 인테리어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모든 물질과 지혜와 지식을 사용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스바 여왕이 황금과 유향을 가져온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왕에게 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의 무궁함을 위하여 그 물질을 사용할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지 금과 은과 돈과 물질과 화려함과 지식과 지혜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보란듯이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나 자랑이 아니라 어느 대학을 나오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영광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그래서 그 정의와 공의, 이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하나님의 질서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서
우리가 사업을 하던, 우리가 직장에 다니던, 우리가 자녀들을 돌보던,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던,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던, 정의와 공의가 모든 우리 행정과 조직과 교육과 교제와 우리 예배와 만남 가운데 그 원리로 작동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돈이든 부흥이든 명성이든 뭐 사이즈가 커지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건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되는 것마다 금으로 바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포도주는 포도주대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하나님 나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백성들을 맡겨주셨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담당하겠습니까? 지혜를 좀 주십시오. 바르게 내가 판결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셨고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그 왕국을 통해서 실제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보여주신 지혜와 영광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실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때 그것이 참된 영광이고 그것이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귀한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좀 도전이 된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역대하 9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몇천 킬로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2천 킬로가 넘는 남방 지역에 지금의 저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프리카 땅까지 2천 킬로가 넘는 그 지역까지 솔로몬의 명성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또 직접 와서 그걸 보면서 스바 여왕이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5절에 보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정말 진실한 것인 것을 내가 확인했습니다. 2000km가 넘는 곳에서 솔로몬의 행위가 알려지고 솔로몬의 지혜가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명성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질문들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먼 거리에서 많은 또 선물들을 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주었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12절에 보면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장면이냐면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했다. 이게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왕이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한테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거 그대로 다 줬다는 그만큼 더 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스바 여왕이 가져온 게 많았습니까? 챙겨간 게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챙겨간 게 더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정에 가면 친정어머니 가져다 드리는 게 많아요. 챙겨오는 게 더 많아요. 챙겨오는 게 더 많은 것처럼 지금 이 스바 여왕, 그 당시 사바 왕국이요, 엄청난 나라였어요. 거기서 나는 특산품들을 엄청나게 가지고 왔는데 솔로몬이 그것보다 더 많이 챙겨줬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 교회의 명성을 듣고, 교회의 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 건물이 너무 좋아, 그 교회 굉장히 커, 한 만 명 모인데, 그런 명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혜와 그 행동을 보니까 정의롭고 공의롭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선하고, 야, 어떻게 이런 세상에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러면서 궁금한 거죠. 스바 여왕도 궁금하니까 2000km 넘어서 오지 않았겠어요? 아마 몇 주 걸려서 왔을걸요? 지금은 뭐 비행기 타면 금방 가지만 옛날에 낙타에다가 물건 싣고 가면은 최소한 몇 주 걸려, 한 달 정도 걸렸을 텐데 그 거리를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와서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에 난제가 많아요. 얼마나 삶이 어렵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질문을 할 때 교회가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교회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쁨을 얻고, 거기서 자유를 얻고, 금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는데 미다스의 손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그게 행복한 게 아니구나. 오히려 교회에서 그걸 깨닫고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고 기쁨을 얻고 얻은 것이 더 많아서 마치 친정 어머니가 더 많이 챙겨주는 것처럼 더 많은 것을 얻고 돌아가는, 이게 오늘날의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목사님을 보면 다 저 목사님 설교하는 교회에 가고 싶다. 이렇게 살아야죠, 목사라면. 그래서 저도 조심해요, 제 주변에서. 제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경비 아저씨들도 그렇고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교회가 맨날 욕먹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이나 나오고 이런 뉴스가 나오면 저도 막 창피해요. 저도 막 창피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그 차 스티커 떼고 다닐 때가 많아요. 너무 창피해요, 교회에. 한숨이 나오죠. 근데 우리 경비 아저씨들도 그렇고요. 오히려 저를 걱정해요. 목사님 괜찮으시냐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안 나오세요.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서 내가 너가 믿는 신이 정말 있는 것 같다. 나도 좀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근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미다스의 손처럼 우리도 그것을 추구하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은데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감동이 하나도 없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더 욕심부리네. 저 신의 이름을 걸고 더 욕심부리네. 교회가 더 세속적이야. 교회가 더 권력을 탐해. 교회가 더 돈 밝혀. 목사가 더 돈 좋아해. 이런 얘기가 지금 악취가 풍기는 거죠. 악취가 사방으로 풍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에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나오잖아요. 교회가. 네?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야,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여기 가면 소망을 발견할 수 있구나. 이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